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합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 레다 그 바이킹 고용 미션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레다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대화가 안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 외국 쪽 커뮤니티 사이트랑 여러 가지 좀 찾아봤어요. 근데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한번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레다가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이게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있을 때 레다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렇게 다 들으면은 이 대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이게 처음에 이게 저는 버그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왜안 될까?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뭐 패치가 잘못됐다. 이번 패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만든 새끼 막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패치 빨리 고쳐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다른 쪽 이제 유튜브 그 댓글에서 I got a fix found when the Reda is telling a history to kids. You need to interact there and wait when the story is done. Then you can't talk to me. 이게 내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레다가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애들한테 말할 때 너는 그 기다리고 이야기 끝날 때까지 그 너는 그 다음에 그랑 얘기를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되게 허무했어요. 저는 왜 이게 안 될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버그인가 보다. 나만 있는 버그인가 보다. 아, 세이브 다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오팔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되게 허무했는데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도 이거 빨리 고치셔서 I 이렇게 will see you later, friend. 멋진 유료 아이템 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뵙겠고요. 여러분도 빨리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매드무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